가장 먼저 아야노 세이라의 신작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이 데뷔 두 번째 작품입니다. 여배우도 조금 평범하고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하지만 아포의 신인급 라인업이 전부 망해버려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소개해드릴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런 신인도 한번 발굴해보는 게 또 다른 재미이니까요. 다음은 라쿠엔 미나의 데뷔작입니다. 한일 혼혈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특이한 컨셉을 잡았는데 스파이가 되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적인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신인 데뷔작 치고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루카와 호노카의 신작입니다. 여름방학 도서관 사서와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안경이 거슬리긴 해도 충분히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맞는 컨셉을 잘 살렸습니다. 도서관 작품의 특징은 바로 소리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한다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살렸고 또 친여역을 제대로 잘 살렸습니다. 안경만 괜찮다면 충분히 한 번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미 안나의 은퇴작입니다. 갑작스런 은퇴로 아마도 제대로 된 은퇴작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고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에 이런 갑작스런 은퇴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떠난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고 평범한 작품이었지만 그래도 은퇴를 했기에 마지막 가는 길 좋은 별점을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모노기 카나의 신작입니다. 아저씨가 너무 좋은 모모노기가 새로운 부장 오자와에게 빠지게 되는 드라마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가 오자와라서 조금 걱정했지만 대부분 1인칭 시점의 장면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오자와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서 괜찮았습니다. 매 작품마다 폼이 너무 달라져서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작품은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봐왔던 모모노기 카나의 모습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나 흐름, 연기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즈사 히카리의 신작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점장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 알바생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리즈 작품이나 그리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아즈사 히카리의 작품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딱히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다고 할까 조금 많이 부족함이 느껴졌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쿠라 모모의 신작입니다. 온천불륜여행 하메돌이 작품입니다. 사쿠라 모모의 하메돌이 작품이라면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로 사다마치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아닙니다. 하메돌이는 남자 배우가 촬영을 하기에 남자 배우의 역량이 중요한데 사쿠라 모모의 매력이 잘 나타나게 잘 찍었습니다. 사쿠라 모모를 좋아하시거나 하메돌이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입니다. 데이트물이며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안 드라마 작품을 계속하며 비서, 유부녀 같은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기획물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 배우도 이세돈이 나와 중년 배우들보다는 괜찮았고 아카리 츠무기도 열심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의 데이트 장면에서 아카리 츠무기가 이쁘게 나와서 정말 괜찮게 봤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즈마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데뷔 10주년 작품으로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프로듀싱한다는 작품입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해서 그런지 뜬금없는 교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매번 유부녀 역할만 하다 보니 교복을 입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말했던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본인을 처음으로 보내버렸다는 스시 자세도 나오는 것을 보니 확실히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프로듀싱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데뷔 10주년인데도 아직도 좋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미지 맞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계속 롱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오리 히메카의 신작입니다. 죽을 만큼 싫어하는 상사와의 온천으로 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점점 이뻐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게 보이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싫어하는 상사 시리즈라서 남자 배우로 아베가 나오는 부분이 조금 거슬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후보정 때문인지 영상 색감 때문에 이오리 히메카의 미드 쪽 단점이 지나치게 도드라져 보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아사히 리오의 신작입니다. 출장지에서 기록적 호우로 부활한 갑자기 한 방을 쓰게 된다는 시리즈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작품입니다. 특히 모든 출장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욕실 전투 씬이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욕실 전투다 보니 머리를 묶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고 소리 또한 조금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다음 드라마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쿠라 와카나의 신작입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기획 설정물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아이디어 포켓에 이런 배우를 데뷔를 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모나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매력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레이블의 쉬멜 배우들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을 봐도 이 유머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난조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역시나 보기 힘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장되어 보이는 표정과 연기가 보기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 2000년대 초반의 옛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게 과장스럽게 보이고 천박스럽게 보입니다. 천박스러워 보인다는 게 작품에 따라서는 최고의 장점이 되지만 난조 사야카는 그냥 천박해 보여서 왠지 보기 싫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포켓은 정말 신인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신인 발굴에 힘쓰랬더니 또 이러네. 이번에 아이디어 포켓에서 데뷔하는 신인 안코코의 데뷔작입니다. 처음 소개 영상을 보고는 숨겨진 매력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이례적으로 연간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인은 6작품이나 몇 작품으로 단기 계약을 하는데 이런 신인에게 연간 계약을 했다는 건 토트넘 히샬리송에게 6년 재계약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 포켓의 실무진들은 지금 레이블이 위기라는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다음은 이치노 아오이의 신작입니다. 시동생의 실수를 하게 되고 시동생이 본인의 질 나쁜 친구들을 데려와서 복수를 한다는 마돈나 인기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바로 1대 다수의 전투입니다. 기본이 3대1이며 보통 4대1로 싸우는 1대 다수의 전투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매차쿠차 당하는 이치노 아오이의 연기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1대 다수의 전투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선호하지 않기에 별 5개를 주기에는 아쉽지만 1대 다수의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신작들 중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요시자와 유키의 신작입니다. 캠핑 NTR 작품으로 남자 배우로 복귀가 나옵니다. 복귀한 지 얼마 된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빡세게 일한다는 느낌입니다. 기존의 캠핑 시리즈와 별다른 게 없지만 확실히 요시자와 유키의 클라스가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복귀가 심히 거슬리기는 하지만 워낙 중년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름 인기가 많은 캠핑 시리즈이기에 나쁘지 않게 봤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입니다. 옆집 유부녀 아카리 츠무기와의 불장난을 그린 작품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이디어 포켓에서의 신작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유부녀 역할로 나오며 화장이 다른 건지 영상 색감 후보정 때문인지 몰라도 유부녀 역할에 맞는 농염함과 분위기와 눈빛을 잘 보여줍니다. 아카리 츠무기가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뭐랄까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카리 츠무기의 농염한 분위기를 느끼기 싶으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키노시타 리리코의 신작입니다. 이 작품도 옆집 유부녀와의 불장난을 그린 작품입니다. 키노시타 리리코는 일본에서는 아유미 료와 더불어서 지금 누님 계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좋은 폼을 잘 보여주는데 이 영상의 색감상 얼굴 피부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피부에 모공이나 잡티가 유독 도드라지게 눈에 보여서 몇몇 장면에서는 심하게 별로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역시 키노시타 리리코의 좋은 폼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이나 유나의 신작입니다. 아내와 비밀클럽에 가면서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비밀클럽이라는 설정답게 가면을 쓴다던가 여러 명의 배우와 다수의 전투신이 한 장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비밀클럽이라는 설정을 가진 퇴폐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대 다수의 전투가 대부분이지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전투이기에 퇴폐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려 괜찮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진구지 나오의 신작입니다. 실사와 시리즈로 유명한 유아리 시리즈 작품인데 왜 하필 중세시대의 기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진구지 나오와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중세시대는 조금 오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라리 프레스티지의 이세계 시리즈가 훨씬 더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진구지 나오의 연기력은 늘 좋았지만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나 떨어집니다. 유아리의 높은 완성도를 기대하셨다면 크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도 정말 많이 한 작품이었습니다. 3분 휴지. 이상 아이디어 포켓과 마돈나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포켓은 신인들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포켓의 신인들을 보고 마돈나의 누님을 보니 역시 마돈나 누님들의 오랜 짬에 나오는 노련함 더욱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작 소개 영상에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출연하는 남자 배우나 4K 여부 그리고 제외한 작품들까지 조금 더 다양한 정보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들은 본문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편하게 찾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검색하세요.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부 뉴지였습니다.